자, 87페이지부터지? 네? 86조 아니요? 86조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구나. 안 써져 있어요. 아이씨. 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고대인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7가지 예술을 바라보았다. 아, the ancient 고대인들은 recognized A as B예요. A를 B로 인식하다. recognize 동그라미 뒤에 S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렇지? 그럼 A가 뭐냐면 7가지 행동을 예술로 인식했다는 거야. 7가지 행동을 예술로 인식했다. 그럼 고대인들이 예술이라고 간주한 게 뭐냐? 역사, 포이트리, 시, 그 다음에 코미디, 희극, 트래지디, 비극, 마스크, 가면극, 댄스, 춤, 그 다음에 에스트로노미, 천문학, 이런 7가지 활동들을 예술이라고 인식했다. 그런 얘기지. 자, 근데 이 7가지 하나하나 각자는 was governed by its own muse, 지배를 받았대. 누구에 의해서? 그 각각의 자체의 뮤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답니다. 그럼 뮤즈는 뭐예요? 영감을 주는 신, 여신을 이제 뮤즈라고 하는 거지. 여신, 영감을 주는 여신. 각자 자체의 여신이 다 있었다는 거지. 역사의 뮤즈, 시의 뮤즈, 희극의 뮤즈, 이런 등등의 각각의 뮤즈, 여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또이 각각은 자기들 자신의 규칙과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all seven, 이 모든 7가지 활동들은 다 were unified, 통합이 되어졌답니다. 하나의 공통된 모티베이션, 동기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졌대요. 데이, 그것들은 여기 데이가 뭐야? 위에 나와 있는 seven activities죠. 그세 번째 줄에 all seven 할때 seven이 세븐스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하지만 all seven activities에서 activities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동사를 were를 쓴거 조심하라 이거야. 세븐만 보면 단수로 생각될 수 있잖아. 복수에 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 동사 조심해야 됩니다. 자, they were tools. 자, 공통의 동기가 뭐냐면 그것들은 도구였대요. 유용한. 뭐 하기에? 묘사하기에. 무엇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였느냐?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 이거를 설명하는데 좀 유용한 도구다. 라는 공통된 도구가, 동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지. 그것들은 were methods of understanding the mysteries of existence. 방법이었대요. 그 일곱 가지가 무엇의 방법이야? 이해하는 방법이었대. 그럼 뭐를 이해해? 존재의 신비들을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이거지. As such, 그리고 따라서 they themselves, 그것들 자체가 took on the aura of those mysterious, 그러한 신비의 아우라를 기운을,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시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희극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도 뭔가 신비스러운 것과 연관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에이본의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were each. 그것들은 각각의 모습이었대요. 무엇의 모습? 종교적인 활동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더 퍼포밍 아츠, 공연 예술은 의식을 거행하는 것인데 그 일곱 가지 이 하나하나의 예술들이 어떤 의식이냐? 역사는 종족의 역사를 이야기를 기록하는 의식이었고 천문학은 천체, 하늘을 서치드 탐구하는 그런 의식이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잘 몰라요? 네. 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지. 네.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 속에는 신비스러움이 있어 없어요? 신비스러운가요? 있죠. 있지요? 네. 야,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이고, 네. 태양이 비치고, 네.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네. 이게 네. 고대의 사람들은 네.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잘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존재에서 신비스러운 것을 이해하는 도구로 일곱 가지를 사용했는데, 그 일곱 가지 활동에는 각각의 그 활동을 지배하는 뮤즈, 여신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곧 종교의 측면이었다. 이거 종교의 측면. 종교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 얘기야.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종족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또 천문학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탐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어떤 리추얼, 의식을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 의식을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 내용이 됐어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In each of these seven classical arts, 이 각각의 일곱 가지 고전적인 예술 안에는, 안에서, 네. we can discover,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대. 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The root, 뿌리를 발견할 수 있대, 뿌리. 뿌리? 뿌리, 근원. 무엇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 contemporary, cultural and scientific categories. 현대의 문화적 카테고리, 범위. 또 과학적 범위, 범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고대의 일곱 가지 그 행위들, 고대 일곱 가지 행위들 가운데 다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역사라고 하는 거는 Leeds, not only A, but also B 나와 있지, 그쵸? A뿐만 아니라 B도 얘가 not only A, but also B고요. Lead to라는 말은 어디 어디로 이끌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사회과학으로 이끌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prose narrative 산문체의 이야기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산문체의 이야기가 뭐야? 현대의 소설, 단편 이야기, and so forth 등등. 오늘날 이 시대의 소설과 단편과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원래의 뿌리가 이 고대인들의 역사 행위, 기록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또 그들이 했던 그 그런 얘기지, 그렇죠? 역사 공부가 두 가지로 이끌어준 거지.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 얘기지. 다 이 일곱 가지 영역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볼 수가 있다. 찾아가 보면은 처음에 이 고대인들의 일곱 가지 예술적 그 활동,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3번 가볼게요.